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패션피플, 패피들 모두 모여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도 패피시죠. 자, 오늘도 핑크빛, 이 테이블에는 안, 화면에 안 보이지만 핑크빛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자, 김진경 본부장님, 패션피플 관련된, 패션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저희? 네, 아직 앵커님의 패션 트렌드를 좀 따라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뭐 나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외부 활동이 좀 계속적으로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의류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의류가 수요 자체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쵸. 사실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바로 이 패션 아이템들에 대해서 관심도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좀 휴가철도 앞두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골프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이렇게 야외 스포츠 활동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어서 이 스포츠 의류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실적 관련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관련 의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렇게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하게 채널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인기 브랜드들의 성장성도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류 관련주, 패션 관련된 종목들 이제 휴가 시즌, 여행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미리미리 한번 저희가 담아볼 기회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본부장님? 네, 먼저 공구우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사이즈의 의류 쇼핑의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3년간 꾸준히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과체중 여성 의류 구매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공구우먼이 이런 상황들을 변화를 시키면서 오히려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고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패션 트렌드가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공구우먼도 맞추어서 이 발빠르게 회전율을 좀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 전략도 내세우고 있고 또 그만큼 주요 고객들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구우먼의 경우가 바로 자사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 전략을 내세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높은 마진율 또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홈쇼핑이라 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중간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는 마진율 또한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판매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중에 한 차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공구문의 경우 최근 다른 의류 관련주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종목 그리고 많이 좀 하락했던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구먼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61선 위에서 안착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공구우먼 설명해 주셨고요. 공구우먼 작년에 이맘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무증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본업에 충실하게 우리가 한번 모멘텀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다른 한 종목은 휠라홀딩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브랜드 리빌딩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스포츠 의류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앞으로 더욱더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가 많은 테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스포츠 분야를 강화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디자인 제품이 또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하반기에도 이 부분으로 인한 성장성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휠라홀딩스가 자회사에 따른 성과도 꼭 한번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골프 관련해서 자회사인 아쿠시네트의 경우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판매 호조세를 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골프공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관련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공급망 자체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또한 감소가 되고 있어서 이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휠라홀리스의 경우가 최근에 인기가 높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의류들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성장성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워낙에 리오프닝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외 스포츠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는 관련한 성장성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휠라홀리스의 경우가 어제 좀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의 경우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휠라홀딩스가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 이평선 자체가 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휠라홀딩스가 다시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35,000원대를 강하게 지지를 받는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전고점이 도달하고 난 뒤 그리고 전고점 돌파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휠라홀딩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평선 따라서 쭉 계속 큰 폭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휠라홀딩스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패션피플 모두 모여라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또 대표적인 전문가분들 중에 패션피플이라고 하면 김민수 대표님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다른 스니커즈와 신발을 신고 오십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패션피플로서. 패피 아니고요. 예. 네. 패티입니다. 예. 일단 관련돼서 더 네이처 홀딩스 우리 호수앵커님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 있죠. 네, 여기서 내셔널 지오그래픽부터 네. NFL 그리고 또 캐리어 브랜드 쪽에서 지프나 베리왕, 베라왕이죠. 베라왕. 예, 다 있고. 네. 예. 거기다가 마크 곤잘레스 브롬튼 좋은 겁니까, 앵커님? 네, 네네. 네,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이런 핫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더 주목할 게 이번에 베럴을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래쉬가드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 때 이제 다시 한번 뭔가 변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앞으로의 시너지도 좀 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중국 쪽도 진출해서 2019년도 홍콩, 작년에는 중국의 티몰까지 입점했는데 성과도 나오는데 주가는 영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 50% 이상 늘었고 올해도 거의 한 30% 가까이 늘어서 한 1,300억 근처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하는 CCSI 같은 경우도 다시 100대 근처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럴 때 의류 쪽도 좀 변화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앞으로 흐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가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이 3,000억대가 3,80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좀 큰 부분들 서서히 한번 발현이 되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지금 자리에 한 27,000원대만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더 네이처 홀딩스를 주셨습니다. 패션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뭐 베럴도 인수하면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더 네이처 홀딩스는 가격 전략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형성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네. 눈높이 보시나요? 네, 짧게 말씀드렸는데 집중을 안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바닥은 한 25,000원대 초반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아직까지 역배열이기 때문에 시세가 탄력받으려고 하게 되면 한 26,800원대, 26,000원대 후반대를 안착을 해야 다음 네. 자리가 벌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저평가기 때문에 지난 고점 때 부근 나왔던 가격대 32,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난 또 25,000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저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